안녕하세요 여러분, 콩스타입니다. 이때까지 저번에 라이브 스트리밍 할 때도 그랬고 댓글에 제 머리 고데기 스타일링하는 방법을 질문해 주신 분들이 계셔서 오늘 한번 찍어봤어요. 별건 없지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이따가 영상 촬영을 좀 하려고 화장을 좀 했는데 머리를 하려다가 한번 찍어보려고요. 정말 별게 없어가지고 그래서 별거 없고 저는 머리를 일단 빗고 머리를 일단 할 때 섹션을 나누는데요. 물론 이런 집게핀 있으면 더 쉽게 이렇게 고정할 수 있겠지만 저는 그냥 바쁘고 귀찮을 때는 굳이 이거 쓰지 않고 하거든요. 오늘은 그냥 굳이 쓰지 않고 제가 원래 평소에 하는 대로 한번 해볼게요. 유닉스 이거 예전에 한국에서 사온 거고요. 이게 고데기가 제 기억에 32mm였던 것 같아요. 유닉스 전자에서 나온 그냥 온도 조절할 수 있는 게 저는 좋더라고요. 왜냐면 뭐 요새 나오는 거 다 온도 조절 가능하겠지만 너무 고온에서 하면은 머리가 손상이 되기 쉽기 때문에 저는 보통 180도에서 맞춰서 합니다. 머리 하실 때 말리는 것부터 좀 잘 해주셔야 돼요. 머리 특히 뿌리 볼륨 이렇게 사는 거 안 사는 거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 느낌이 확실히 다르잖아요. 뿌리 볼륨을 살리시려면 일단은 가르마가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오른쪽으로 샀는데 말릴 때 아예 이쪽으로 말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라이기로 말릴 때 약간 이렇게 반대쪽으로 말려 주시면 다 말린 다음에 원래 가르마대로 다시 이렇게 타주시면 여기 볼륨이 살거든요. 그리고 저는 또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제가 올리브영에서 예전에 산 찍기핀이거든요. 미용실에서 많이 쓰는 작은 찍기핀 있잖아요. 이게 진짜 활용도가 높아요. 특히 앞머리 이렇게 옆머리 앞머리 볼륨 세울 때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뭐 그런 롤 같은 거 있으면은 이렇게 꽂아가지고 이렇게 꽂아놔도 되지만 저는 롤까지 쓰지는 않고 머리 감은 다음에 반건조 된 상태에서 이 찍기핀을 항상 여기 이렇게 살짝 올린 다음에 약간 이런 식으로 꼽아놓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마르면서 조금 볼륨이 더 살아요. 그래서 이 찍기핀 얼마 안 하는데 올리브영에서 제 기억에 두 개에 천 얼마인가 2천 얼마인가? 너무 작아가지고 자주 잃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한국에서 처음에 여기 올 때 되게 여러 개 사왔는데 다 어디 가고 지금 하나밖에 안 남았어요. 뿌리 볼륨 살릴 때 이게 꽂아놓는 것도 좋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꽂아놓은 상태에서 저 같은 경우에는 앞머리가 없고 이게 옆머리가 기니까 머리가 약간 덜 말린 상태에서 이렇게 귀에다 꽂아주시면은 마르면서 여기에 또 컬이 이렇게 살짝 자연스럽게 생겨요. 그래서 평소에 제가 그냥 출근하고 할 때는 아침마다 이렇게 고데기 할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다른 데는 고데기 안 하고 여기 앞머리 볼륨이랑 여기만 귀에 이렇게 꽂았다가 빼면은 생기는 컬? 그냥 그 정도로만 하고 여기만 이렇게 머리 빗어주고 이렇게 출근하거든요. 주말에 좀 시간이 있거나 좀 고데기를 넣고 싶은 날에는 일단은 앞머리는 이렇게 꽂아놓고요. 이 상태에서 머리를 고데기를 해주는데 보통 양옆 1번, 2번, 뒤통수 3번 해가지고 이렇게 나눠서 하는 게 좋은데 뒤통수는 또 우리가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1, 2 이렇게 양쪽으로 나눠요. 그렇게 해서 여기서부터 한쪽 해주고 반대쪽 해주면 뒤통수는 그리고 마무리할 때 이따 제가 또 보여드릴 건데 이따가 해주시면 되니까 일단은 양옆으로만 나눠가지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찍개핀 있으시면은 머리를 이렇게 찍어가지고 올린 다음에 밑에서부터 하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좀 내려가지고 또 올려가지고 이런 식으로 씹어서 하고 이렇게 하면은 좋지만 저는 귀찮기 때문에 오늘은 그냥 찍개핀을 쓰지 않고 해볼게요. 저 같은 경우는 어떡하냐면 찍개핀이 없기 때문에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게 아니라 위에서부터 그냥 해서 뒤로 이렇게 넘기거든요. 보여드리면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금 그 밖에 지금 창문을 열어놔서 찻소리가 좀 날 수 있는데 이렇게 하면 일단 머리를 요 정도 잡아요. 요 정도. 너무 많이 잡으면 이 열 고데기의 열이 전달이 잘 안 돼가지고 컬이 잘 안 말리고 또 금방 풀리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욕심내지 말고 요 정도? 요 정도 잡아주신 다음에 이런 집게 고데기 이렇게 해서 되게 간단해요. 그냥 컬을 사선으로 넣는 게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일자로 넣으면 약간 촌스러운 컬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여러분이 원하시는 그 약간
여신머리 스타일 있잖아요. 그 느낌을 주시려면 약간 이렇게 사선으로 이 고데기를 사선으로 45도 각도로 이렇게 해서 컬을 넣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한 몇 초 기다리고 이렇게 머리에 용기가 나죠? 그 다음에 이걸 뺀 다음에 지금은 건들지 않아요. 왜냐면 이게 식으면서 컬이 고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대로 그냥 두고 얘는 그냥 뒤로 이렇게 넘겨줍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애를 잡아가지고 하실 때 얼굴에 이렇게 닿아서 화상해 보실 수 있으니까 진짜 주의하셔야 돼요. 이거 고데기 하실 때는 그래서 또 기다리고 그래서 뺄 때도 팍 빼지 말고 약간 이렇게 컬이 그대로 살게 빼가지고 또 이대로 냅두고 그냥 뒤로 또 넘겨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볼륨을 더 많이 내는 풍성한 이렇게 와이브를 하고 싶으시면은 사실은 이렇게 계속 같은 방향으로 마시는 것보다 하나는 저는 지금 두 번 다 바깥 방향으로 말았잖아요. 이렇게 잡고 이쪽 방향으로 바깥 방향으로 말았는데 하나는 밖으로 말고 하나는 안쪽으로 말고 이걸 번갈아 가면서 해주시면 머리가 더 풍성해져요. 근데 저는 그게 너무 귀찮기도 하고 그냥 보통은 다 같은 방향으로 대신에 다 바깥쪽 방향으로 말아줍니다. 똑같이 나머지도 좀 말아줄게요. 말았는데 자 이렇게 되면 약간 지금 약간 좀 뭐 지금도 그렇게 뭐 이상하진 않지만 이따가 손으로 한번 풀어줄 건데 지금은 그냥 이 상태로 말린 상태 그대로 냅두고 반대쪽도 똑같이 바깥 방향으로 위에서부터 이 정도 잡아가지고 이렇게 잡아서 바깥 방향 대신에 45도 똑같이 이렇게 자 그럼 지금 양쪽 다 약간 탱글탱글하게 됐죠? 그 다음에 앞머리를 일단 해줄 건데 일단 핀을 빼시고 지금 너무 밝게 나오는 거 아니야? 앞머리가 지금 이렇게 됐잖아요. 얘를 일단은 뿌리를 먼저 살려줄게요. 뿌리를 어떻게 살리냐? 뭐 어느 정도 드라이를 잘 하셨으면 볼륨이 살아있겠지만 지금 좀 볼륨이 많이 죽어있잖아요. 제가 어제 좀 제대로 안 말려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잡은 다음에 이 봉고데기로 대고 이렇게 앞으로 보이시나요? 이렇게 그냥 앞으로 아 뜨거 이렇게 해서 잡고 1,2,3초 정도 있다가 이렇게 쓱 빼면 지금 볼륨이 이렇게 살아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좀 식을 때까지 좀 기다리고 무조건 한 3초에서 5초 기다리고 빼면 여기 볼륨이 산 게 보이시나요? 더? 옆에서, 약간 지금 옆에서 보면은 여기 볼륨이 더 살았죠, 지금. 한 번 더 살려줄게요, 이렇게. 쓱 뺀 다음에 식을 때까지 좀 기다리고 빼서 이렇게 넘겨주면 확실히 볼륨이 많이 살았죠, 여기가 지금. 옆에서 봤을 때도. 그 상태에서 이 앞머리를 잡은 다음에 똑같이 바깥으로 해주는 거예요. 여기 머리 해줬던 방향으로. 이렇게 잡고. 근데 끝까지 말고 여기까지만 한 여기 중간 정도까지 45도 이렇게 지금 이렇게 잡고 난 뺀 다음에 지금 너무 탱글하잖아요. 잡은 상태에서 여기서 이 식을 때 이때가 포인트예요. 이 머리가 완전히 식어서 딱 고정돼 버리기 전에 손으로 자기가 원하는 모양을 딱 잡아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앞머리가 끝났으면 이제 이 탱글탱글한 애들을 풀어줄 건데 그냥 쉬워요. 손가락, 손빗 있잖아요. 그냥 빗으로 하면은 너무 머리가 풀리니까 손가락으로 마구마구 풀어줍니다. 한 번씩 이렇게 머리를 볼륨을 더 살려주면서 이렇게 뒤로 한 번씩 또 해주고 머리 방향대로 그러면 이렇게 어느 정도 되게 풍성한 딱 우리가 원하는 그 느낌의 웨이브가 나왔죠? 근데 이제 뒤통수는 나는 내 뒤통수 못 봐도 남들은 내 뒤통수 보잖아요.
뒤통수 뒤로 뒤돌아서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보이는지 모르겠네. 보이나요 여러분? 여기 위에는 굳이 할 필요가 없고 그냥 이렇게 저는 뒤통수 머리 안에는 겉머리 위에 머리로 덮여지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밑에까지는 안 하고 뒷머리는 그냥 여기 겉에 진짜 보이는 뚜껑 부분만 해주거든요. 이렇게 뜨는 거예요, 뚜껑을. 그러면 여기 아래 머리는 어차피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이는 머리만 옆으로 갖고 와서 이렇게 한 번 더 해주는 거죠. 더, 다른 지금 고데기 한 머리랑 잘 어울릴 수 있게. 이렇게 빼주고, 그 다음 놓으면은 놓고, 좀 식을 때까지 기다린 다음에, 이렇게 하면 어차피 밑에 머리는 얘로 덮으면 안 보여요. 그러니까 대충 요 정도만. 기다린 다음에 한번 머리로 펴주고. 자연스럽게. 아, 근데. 어쨌든 이렇게 해주시면 머리가. 아, 그리고 여기 옆머리 포인트 아시죠, 여러분? 저 같은 경우는 여기 살짝 머리, 애교머리를 이렇게 살짝 빼주거든요? 이것도 다 끝난 다음에 살짝. 이거 진짜 화성 안 입게 얼굴이 안 닿게 제일 조심조심 하셔서 딱 해주시고, 여기 살짝 잡아주고. 그 다음에 여기 굳이 귀에 꽂는 거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머리 다 끝난 다음에 여기 옆머리 있으신 분들 있죠? 양쪽으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똑같이 옆머리 잡아서 바깥 방향으로 45도로 또 이렇게 날아주시면 그럼 머리가 이렇게 또 볼륨이 살았죠? 좀 식을 때까지 기다리다가 얘도 똑같이 해주시면 약간 이런 머리도 살릴 수 있고요. 이렇게 그냥 귀에 안 꽂고 양쪽으로 하셔도 되고, 저는 이렇게 너무 양쪽에 접으면 좀 답답해가지고 항상 그냥 이렇게 한쪽 꼽아주거든요. 꽂고 여기 옆머리 살짝 빼고. 그 다음에 포인트는 이렇게 하고 나가도 오후 되면 다 풀려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왁스나 스프레이를 사용하시는 게 좋은데, 유지력을 높이기 위해서. 근데 머릿결이 되게, 저 같은 경우는 머릿결이 되게 얇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너무 무거운 왁스 같은 거를 쓰면은 그 왁스 무게 때문에 머리 볼륨이 더 빨리 죽더라고요. 그래서 스프레이를 쓰는 거를 저는 더 선호하는데, 지금 여기 영국에서 사는 거는 이 볼륨 5 이 스프레이 쓰고 있는데, 스프레이도 이렇게 되게 하드한 게 있고 소프트한 게 있고 되게 단계별로 있잖아요. 웨이브 머리 같은 경우에는 너무 무거운 딱딱한 스프레이를 뿌리면은 머리가 그대로 굳어가지고 이렇게 바람 부는데 머리 이렇게 뭉탱이로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무겁지 않은 정도, 중간 단계 정도가 제일 적당한 것 같아요. 그 스프레이를 어떻게 뿌려주냐면 너무 이렇게 가까이 분사하지 말고 좀 떨어져가지고 저는 이렇게 머리를 잡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뿌리면서 이렇게 내려주면서 뿌리거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한 번 더. 그 다음에 한 번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꾸겨주는 거 아시죠? 꾸겨주면서 옆머리도 살짝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도 똑같이 먼저 앞머리 살짝 해주고. 뿌리에 너무 하지 돼요. 뿌리는 스프레이 잘못 뿌렸다가 떡지면, 뭉치면 되게 보기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뿌리는 좀 피해서 머리 속을 이렇게 살짝 20-30cm 정도 떨어진 거리에서, 그 다음에 손으로 한번 이렇게 좀 고정하는 의미로 좀 꾸겨주시고. 그리고 확실히 머리를 이렇게 밖에 나가서도 중간에 한 번씩 이렇게 손가락, 손빗으로 가운데 이렇게 넣어가지고 한 번씩 이렇게 털어주시면 볼륨이 다시 살아요. 이렇게 해주시면 고데기 머리 완성입니다. 별거 없죠? 사실 특별한 방법이 없어가지고 여러분이 알려달라고 하셨을 때 도움이 되실까 생각하긴 했지만, 제가 쓰는 고데기는 저는 이 스트레이트용이랑 이 32mm짜리 두 가지를 쓰는데, 웨이브를 줄 때는 그냥 이걸로 하고 밑에만 그냥 C컬 줄 때는 봉고데기로 안 하고 그냥 이걸로만 이렇게 밑에만 넣을 때도 있거든요. 어쨌든 제 고데기 방법은 이렇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또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에 많이 달아주세요.